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하. 오늘 유막 제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실험해볼까 해서. 사실 들었을 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먼저 나왔는데.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조금 있어. 아하, 일단은 그래서 준비물이 있습니다. 네. 촬영 전에 잠시 당보충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네요. 근데 이걸로 유막 제거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들을 때 웃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해요? 예. 네. 그냥 문뗀다고? 그냥 문뗀다고? 그렇게 문뗀다. 네. 이런 거. 이쪽 부분 한번 심한 부분. 네, 심한 부분. 갑니다. 예. 네. 뭐 유막 제거하듯이 그냥 이렇게 문떼겠죠? 그렇죠. 예. 되는 거 같아요? 아니요. 이게 즙이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느껴지는데. 즙즙? 즙즙. 뒤집어서 한번 해보시죠 이제. 아, 거기 이제. 뭔가 이 즙이 뭔가 활성화가 되면 유막이 제거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원리예요? 그럼. 아, 우리가 또 영양소 이런 거 다 못 외우니까. 이게 약간 사과가 산성 그런 건가? 아무튼 일단 문질러 봅시다. 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또 지우니까 지워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뽁뽁 소리 나는데? 급할 때 쓰는 방법. 됐어. 이제 한번 닦아 보시죠. 될까요?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500원? 일단 내기부터 하면 일단 예. 저는 일단 비관론자니까 예. 안 된다에 500원 하겠습니다. 저는 된다에 500원. 예. 예. 뭐야? 된 거야? 약간 이거 보이시죠? 요렇게. 약간 되긴 됐다. 약간 된 거 아니야? 됐네. 약간 됐어. 여기 봐봐. 원래 먹는 걸 장난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하고 먹어야죠. 아니, 전 안 먹겠습니다. 유막을 몸속으로 넣는 기분인 것 같은데. 다음 이제 또 교부제가 있습니다. 약간 이건 신차예요. 신차 유막은 아무래도 이런 약간 오래된 차의 유막보다는 좀 덜하니까 확실히 조금 더 이제 비포 애프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걸로 자꾸 장난쳐서 죄송합니다. 예, 다 먹을 거예요 저희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신선한 거 먹겠습니다. 예. 너무 범위를 넓게 하지 마세요. 효과를 봐야 되니까 좀 줄여서 국소 부위에 쫙 되는지 즙즙을 짜서 뭔가 반응시켜요. 즙즙으로. 즙즙. 딱 그 정도 좋다. 딱 그 정도만 집중 공략. 뒤집었어요? 네. 네. 옛날에 유막 제가 처음 할 때 기분인데. 스펀지도 있고. 즙. 즙을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사과 즙. 예, 손으로 짜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짜면서. 아니, 이런. 정자호텔이랑 개노가들이 식사. 노가다가 조회수가 잘 나옵니까? 예,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남의 이 슬픔은 역시 행복인가? 지워졌어. 확실히 지워진 게 느껴지네.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 지워졌어. 확실히 지워졌다. 그죠? 아, 신차에는 되네. 예. 원래 사실 우리가 신차 왔을 때 네. 이런 가벼운 유막들이 거진 껴있거든요. 맞죠? 예. 껴있죠? 근데 여기에 유막 제거제를 쓰기가 조금 애매하고 뭔가 좀 내 차를 갈리는 듯한 느낌이잖아. 그럴 때 이거 사가 쓰면 되겠네. 근데 신기하네. 되네 진짜. 되지. 야, 신기하다. 이거 제가 획기적인데. 예. 네. 야, 이거 생활 상식 같은 그런 느낌이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사과가 이제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끝나거든요. 예, 네, 미리 사둬야 돼, 이거. 곧 있으면 이제 사과철 다 지나가면 이제 사과가 없거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신기하다, 근데. 예. 네. 이거 되니까 또 의욕이 상승하네. 예. 네. 그러면 오늘 2차 유막 제거는 네. 사과로 다 하시는 걸로.
벌써 땀납니다. 아, 이건 됐어. 네. 야, 진짜 딱 요만큼 했는데 딱 네. 요만큼 나왔어. 와. 깨끗해지네. 야, 이거 발견하신 분 대단해요. 아, 진짜 대단해. 500원 주세요. 난 된다에 500원 걸었잖아. 일단 드세요. 일단 드세요. 사과로 유막 제거 어떻게 보셨나요?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것 아니라고 배웠지만 유막 제거가 장난이 아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과로 유막 제거가 되는 원리는 사과에 포함되어 있는 말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말산은 능금산, 사과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사과, 포도 등 천연 과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막 제거제에도 보통 산성 성분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으니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로 유막 제거하는 것은 넓은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 기사님들이 갑자기 폭우를 맞이했을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던 고서에 나오던 그런 처방인데요. 최근에는 워낙 유막 제거제가 좋아져서 그 활용도는 떨어졌지만 알고 있으면 와이퍼가 고장났거나 유막 제거를 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대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막 제거제는 헹굼에 있어서 주변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의 자국이 남는 불안감이 있는데요. 사과는 그런 이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점이 있는 거고요.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신차 유막 제거에는 개인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발수 코팅을 한 후 유막이 발생돼서 아주 잘 믹스가 된 차량에서는 어떨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 그리고 벌레 헤드라이트 클리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내미온의 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건지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더 클래스. 고체 왁스 오. 좀 잘 발라주고. 여기는 좀 잘 발라주고. 자, 한번 왔습니다. 한번 왔다 간 거예요.